안녕하세요. 로망아빠입니다. 현재 8월 13일 오전 8시 19분입니다. 오늘은 여기 텍사스 아마릴로에서 서쪽 방향인 애리조나 홀브룩까지 갑니다. 오늘은 8시간 정도 운전하고요. 522마일 840km로 운전합니다. 그럼 다 함께 출발! 나는야 로망아빠, 여행하는 아빠, 로망 향해 떠나니 로망아빠. 어디든 간다네. 예예 예예 드림파파. 아침부터 하늘에 구름이 끼었다. 조금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다른 캠핑카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어? 내 차에 앞서 캠핑카 한 대가 캠핑장을 나가려나 보다. 캠핑장 체크아웃 하기 전 사무실에 들러 우리가 빌렸던 케빈의 키를 반납한다. 하우디 웰컴 투 아마릴로 코아라고 잘가라는 인사를 한다. 하우디는 하우두유두의 줄임말로 반가워요를 반가처럼 줄여 친근하게 말하는 격식없는 인사다. 한적한 시골길을 여유있게 운전한다. 한국 사람이라곤 아무도 없을 법한 동네에서 용감하게 하룻밤을 무사히 보냈다. 누군가는 하룻밤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매일 맞이하는 밤처럼 보낼 수 있겠지만 나의 경우 낯선 곳에서 아프지 않게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는다는 것이 좀 더 감사하게 느껴진다. 캠핑장에서 나와 지방도로 335번을 탄 다음 서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40번을 타야 한다. 이제 40번 고속도로에 접어든다. 운전하고 있는 현재 8월 13일 금요일 오전 8시 42분이다. 텍사스의 드넓은 평야이다. 이 길을 가다 보면 길 좌우로 수많은 풍력 발전기들을 볼 수가 있다. 정말 드넓은 대평원이다. 이 길은 사막 분위기가 난다. 현재 오전 9시 23분이다. 이전에는 키 큰 나무들이 보였지만 이제 보이는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이다. 키 큰 나무들이 없으니까 저 멀리 대평원의 지평선을 볼 수 있다. 비가 조금씩 내린다. 피크닉 에어리가 있어 잠깐 쉬려고 들어간다. 차량 몇 대가 쉬고 있는 것이 보인다. 장소가 라면 끓여 먹기도 마땅치 않아 그냥 떠나기로 했다. 멋진 대평원을 한번 둘러보자. 출구 0이라는 것도 있나?
뉴멕시코가 1마일 후에 나온다는 표지판이다. 이제 텍사스에서 뉴멕시코로 들어간다. 마운틴 타임 존이라는 표시판이 보인다. 여기 뉴멕시코부터는 방금 전 텍사스보다 1시간이 뒤로 간다. 웰컴 투 뉴멕시코 표지판이다. 랜드 오브 엔찬트먼트, 마법의 땅이라는 별명을 가진 뉴멕시코이다. 주유소를 들르고 식사를 해야겠다. 주유소는 다른 곳에 비해 비슷한데 식당은 다른 분위기이다. 서브웨이도 있다. 수프들도 팔고 있다. 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우린 이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다. 분위기가 멋지게 미국 남서부의 운치가 있어 보인다. 우린 음식을 고르고 주문했다. 왠지 따뜻한 오믈렛과 커피가 비로 인한 스산한 기분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같으면 뜨끈한 국밥이면 오케이인데 말이다. 아들이 시킨 것과 나눠 먹는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럽다. 그래도 혼자가 아닌 둘이서 식사를 하니 외롭지 않다. 아들이 이제 제법 친구 노릇도 해준다. 아침 식사를 마쳤으니 또다시 서쪽을 향해 달린다. 하늘이 흐리지만 현재 시간 오전 9시 51분이다. 도로의 분위기가 점점 서부의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다. 하늘이 흐리더니 급기야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내리고 있다. 비가 그치고 하늘의 구름들이 멋지게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땅도 하늘도 조화를 이루면서 멋있다. 다시 주유소에 들러 가스를 넣고 점심 식사를 해야겠다. 내가 여행할 때면 자주 이용하는 러브스 주유소를 왔다. 주유를 마치고 옆 버거 가게를 왔다. 칼스 주니어는 미국 서부와 남서부에 있는 버거 체인점이다. 처음 먹어보는 버거집이다. 버거킹 애호가가 다른 맛의 버거들의 눈을 돌린다. 대기번호 70번을 받았다. 미국은 음료수를 주문하면 빈 컵을 하나 준다. 그러면 얼마든지 음료수는 리필을 할 수 있다.
햄버거 2개, 감자 1개, 음료 1개에 $17.65가 나왔다. 내가 주문한 햄버거가 나왔다. 많이 신선해 보인다. 나는 피클을 잘 안 먹는다. 그래서 보통 햄버거에 있는 피클을 제거하고 먹는다. 아들은 베이컨을 안 먹는다. 그래서 햄버거에서 베이컨을 제거한다. 햄버거에 들어있는 야채들이 신선하다. 점심을 먹었으니 또다시 서쪽으로 달린다. 서부로 가는 길이 변화무쌍하다. 지역에 따라 자연환경이 달라보여진다. 그래서 미국은 참 땅이 넓다는 생각이 든다. 산이 참 신기하게 생겼다. 드디어 뉴멕시코주에서 애리조나주로 들어왔다. 애리조나주 웰컴 센터이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인지 문이 닫혀있다. 저쪽에 애리조나주 웰컴 표지판이 보인다. 그랜드 캐년의 주라는 별명을 가진 애리조나주이다. 애리조나주의 분위기가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이제 도로 주위로 나무는 없고 돌로 둘러싸인 모습이다. 이제 40번 고속도로에서 나간다. 오전 텍사스주에서 출발하여 뉴멕시코를 지나 오후에 애리조나주에 도착했다. 오늘 숙박 장소인 베스트 웨스턴 모텔로 들어간다. 예약 확인을 하고 체크인 수속을 한다. 여기는 애리조나의 홀브릭이다. 체크인 수속을 하고 배정받은 방을 찾아간다. 방 앞에 바로 차를 주차할 수 있어 좋다. 모텔은 깨끗하고 청결한 편이다. 데니스라는 고전적인 미국 가정식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식당 체인점에 왔다. 메뉴들이 화려하다. 나는 매콤한 맛을 내는 멕시칸 음식을 주문했고 아들은 치킨에 그레이비를 올린 음식을 주문했다. 내 음식은 거의 한국식 같은 맛이다. 할라피뇨가 들어가면 우리나라에 고추를 넣은 것처럼 매콤한 맛을 낸다.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공존하는 미국에선 주마다 도시마다 유명한 음식들이 존재한다. 일일이 유명한 곳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다. 다른 민족들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들은 미국화되어 우리가 오늘 맛본다. 이것은 우리가 도전하기만 한다면 미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우연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구나 라고 감사한다.
감사한 식사에 행복한 하루를 마감한다. 나는 야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로망 향해 떠나는 로망 아빠, 어디든 간다는